패션과 인테리어로도 국민들의 높은 행복지수로 유명한 행복의 나라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행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핀란드 사람들은 일상의 순간을 소중히 하려는 마음이 강하기에 큰 돈을 들이지 않는 심플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을 즐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특별한 경험이나 근사하고 화려한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따로 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에 있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즉, 일상에서 심플하고 소박한 것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의 설렘을 느끼고 즐깁니다.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이지만 오늘 유난히 찻잔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홍차의 향이나 출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아침 햇살, 홀로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는 것, 하루아침에 와닿는 계절의 변화 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을 즐기는 그들의 사소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자 진정한 여유입니다. 핀란드에서는 편리한 구조를 가진 신축 아파트나 새로 지은 주택보다 1990년대 초기에 지어진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아파트가 인기가 높습니다. 이유는 신축 아파트에 없는 독특한 분위기와 멋을 품고 있기에 가치가 있다고 평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집뿐 아니라 오래된 물건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물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추억을 쌓으며 간직한 물건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오래된 것은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구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써오신 것을 물려받습니다. 오래된 물건에 스며있는 추억과 가치를 높게 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핀란드 사람들은 하나의 물건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그저 오래 사용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것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유리 제품이나 도자기 그릇, 앤티크 가구 등 오래된 물건을 소중히 다루며 품질이 좋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이유는 오래된 물건이야말로 진짜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일부이며 가족의 전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핀란드 사람들은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소소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고심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들이 쇼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심플하고 소박하며 자연스럽고 튀지 않는 차분한 물건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의 균형도 무척 중요하게 여겨서 그 물건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충동구매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심해서 고른 가치 있는 물건을 더욱 소중히 다루고 오랫동안 사용해서 물려주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행을 쫓지 않아도 언제나 멋스럽습니다. 내게 맞지 않으면서 그저 비싸기만 하고 입었을 때 몸이 경직되는 스트레스가 되는 옷이 아닌 한번 사면 오래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하고 언제 입어도 무난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을 추구하기에 매년 옷을 유행에 맞게 바꿔가며 사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은 애초에 많은 물건을 사지 않으며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되도록이면 적은 물건만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돈과 물건이 많은 것과 풍요로운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음식을 살 돈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옷이나 부엌 살림, 가전 등도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이란 필요한 물건만 있고 불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집입니다. 그렇게 유행이나 저렴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들이 아끼는 물건, 대대로 물려받은 물건 등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물건만을 집에 두고 싶어 합니다. 평생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것에 온 정신을 쏟으면 한순간에 자신을 잃게 되고 물건을 무조건 넘치게 소유하는 생활보다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핀란드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동료 등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핀란드 사람에게 운동은 일상입니다. 핀란드인들은 어릴 때부터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생활을 만든다는 걸 익히 들으면서 자라기에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하고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이라도 운동을 하고 만약 늦게까지 일을 한다면 업무하는 중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어떤 운동이든 하려 하고 때맞춰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덕분인지 피트니스 이용권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워킹, 로드 자전거, 산악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의 몸과 취향에 맞는 일상에서 쉽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을 찾아 하는 것. 이것이 핀란드인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청소와 정리에 대한 철학은 심플하고 여유로우며 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제각각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고 맞벌이 부부도 많아져서 청소를 생활의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보다 일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청결한 집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핀란드 사람들의 집이 청결한 이유는 효과적인 청소와 정리 방법으로 나름의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는 청소가 아닌 가족의 스케줄에 맞추어 청소의 날을 정해 규칙적으로 청소하고 창문 닦기, 안 입는 옷 정리, 별장과 사우나 청소 등 청소에 집중하는 연중 행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청소의 날이나 연중 행사 때는 가족 모두가 열심히 함께 청소하기에 청소와 정리에 대한 강박을 가지지 않고도 핀란드인들의 집이 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핀란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름 휴가란 4주간의 휴가 동안 한적한 시골의 호숫가 별장에서 지내는 것. 일상의 분주함이나 도시의 화려함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별장에서 지내는 여름이란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별장에서 지내는 동안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질 회사 업무나 가사, 육아 등을 열심히 해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여름 별장에서 가족과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풍요라는 것을 핀란드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핀란드인들. 그들은 늘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할 일이 끝나면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밤낮 없이 일에만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요리, 육아, 휴가 등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상적인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을 편하게 여기고 좋아하는지 알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물건 한두 가지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핀란드 사람들. 어쩌면 이런 성향과 가치관 덕분에 핀란드인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언제나 상위에 속하고 핀란드를 행복의 나라라고 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핀란드인들만의 진정한 심플라이프.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우리 주변에도 이미 행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